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의 강문규 목사입니다.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2022년 1학기 횃불회를 개강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개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도에 다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여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눈에 굳으려 그이 시간 우리를 계속하여 주시 나아갈 때 주님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위로 되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영광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고 2022년 횃불재단 상반기 목회자 성경연구와 목회 강의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위해 전국 횃불을 이끄시는 유승현 원장님과 실무팀장 이경섭 총무 목사님과 그 외 스태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목회자, 선교사, 부교역자, 사모님들 3,500여 분이 등록하여 횃불의 강의를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모든 강의와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국 목회자님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갖게 하옵소서. 2022년 첫 개강 예배 크로스로드 이사장님이신 정성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일으켜주시고 전국 목회자님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이
목표와 신앙에 큰 감동과 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큰 빛을 모든 회원들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 믿고 감사드리며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개강 예배를 열어주신 팀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전도사님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북부 일산 횃불의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홍명준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1학기 횃불의 첫 시간을 열어주실 분은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목회자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크로스로드 선교회의 대표로 섬기고 계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차의 시대, 격에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로 횃불회 37년 차가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전도사 횃불회 회장, 그땐 청지기 횃불회라고 그랬죠. 회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기 북부 횃불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번 맺은 좋은 인연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 비대면 시대에 아주 우리 횃불의 임원들, 스텝, 직원들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녹화 그리고 교재를 완전히 책으로 편찬하고 그리고 녹화로 전부 만들었는데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이런 책자를 아주 멋있게 발간하고 27 자들 기록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 세상의 과학은 발전하고 생활은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부는 증진되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안에서도 빈부의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핑크빛 전망을 내놓는 학자들과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그늘은 더 짙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실업률 또한 1위입니다. 행복지수도 낮고 빈부격차 또한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이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폐쇄된 교회가 16%에 이른다는 정부의 조사 보고가 나왔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6%나 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낙인 찍히면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청년 이하 중고등부 학생까지 복음화율이 3%라고 말했으니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품격 있는 교회와 격조 있는 목회로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다시 살릴 방안을 강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목회자. 우리 사회의 저변에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독교보다는 미국의 문화를 옷 입은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신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초기 한국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유불선 정신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었고 기운이 쇠락한 조선사회에 큰 위력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성장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성장주의는 한국교회를 성장케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교회 탐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미국교회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또한 발생했습니다. 좋은 것만 수입해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생활, 자유분방한 생활을 모방한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목회자들이 품위를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대 목회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아름다운 선비의 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초기 선교사들에게 전수받은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 세습, 퇴직금 문제로 인한 갈등, 윤리적 문제 등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교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품격을 잃고 교회는 거룩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추된 위상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안빈낙도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안빈낙도란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목사가 될 것을 권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나에게 권하느냐고 혈기를 부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는 목사라는 직업이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불과 2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자가용을 타는 직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세상이 변해서도 목사는 가난을 벗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잘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기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월급을 균등하게 해야 되고 호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불교의 스님이나 가톨릭의 사제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일도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거기에다 아예 2판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판, 4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불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는 스님을 2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을 4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2판과 4판 사이가 좋지 않아 분란이 일어났는데 한번 싸우면 끝장을 보았기 때문에 2판, 4판이라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 판들 중에 고승들이 나오고 그들의 영성이 불교가 유지 계승된 그러한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선승과 같이 깊은 영성으로 존경받고 교계를 품격 있게 이끄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격을 회복하는 목회. 교회는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얻는 구원과 신분의 변화와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 변화, 지옥에 떨어질 멸망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감격을 맛보는 것이, 맛보게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에 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비는 것이 기도인 양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시간시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쳐 나를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벽에 든든히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중에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감격이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 봉사의 능력,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이 능력이고 감격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옛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며 흠모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원의 감격과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의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파격적인 교회. 파격이라는 말의 뜻은 일정한 관례나 격식을 과감히 깨트리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형을 받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가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250년의 박해를 뚫고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몹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십자가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을 믿고 떨쳐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파격적인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절반은 역설입니다. 죽어야 산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은 뒤집어 보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천국,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격을 영어로 센세이셔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세상을 들뜰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생명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격차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품격 있고 격조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충격받고 좌절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제시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격차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격차가 더 벌어진 이 시대에 격이 있는 목회로 격차의 간격을 좁히며 생명을 전하는 교회 목회를 하리라 다짐하는 목사님들과 횃불회와 관계된 모든 이들위에 이 조국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디아스포라 대회의 찬양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잠시 후 10분 뒤에 강의가 시작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가인지 캠퍼스를 섬기고 계신 김경민 대표이십니다. 격차의 시대, 대중과 성도의 차이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 시대를 통찰하고 회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다운교회의 목자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이야기하실 것은 목사 여러분들이 일반 대중들과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저는 비즈니스 필드 쪽에 있기 때문에 아하, 교회에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의 교인들, 그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일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실을 알려드리고, 후반부에는 목회적 대안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조금 반응할 수 있을지, 또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전공하거나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필드에서 경영자를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IMF 세대라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90년도 연말에 가장 유명한 친구가 왔죠. 그래서 회사로 입사했는데 입사되기도 하고, 또 회사로 들어갔지만 제가 원하는 직무를 맡지도 못하는 현장에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크리스찬 경영자를 돕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컨설턴트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고 있는 뷰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일터인들, 경영자와 직장인들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약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800만 명, 사장님 800만 명을 빼면 약 1,200만 명이 임금,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월급을 받고 있고 월급을 주고 있는 일터 현장의 사람들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3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요, 전체 근로자의 네,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언더백 기업,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부기관들은요, 나름대로의 인프라를 디지털로 마련하고 콘텐츠도 마련해서 변화에 빨리 이동했지만,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만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사실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대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제일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에 약 30%가 비정규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최저임금 이야기 우리가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 무려 19.8%, 20%가 최저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어차피 5명 중에 1명은 똑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일날 앉아있는 나의 양떼, 주일날 앉아있는 나의 양떼, 나의 소중한 교우분들이 일터에서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좀 현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상황에 제약이 많이 왔습니다. 기존의 전도 방식, 광장에 가서 대중들에게 축허 전도하고 광장에 가서 노방 전도하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원의 평온함을 깬다, 종교 강요를 한다, 불편함을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됐을 때 언론 탓, 정부 탓,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가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개신교가 31.6%입니다.
불교 50.4%보다도 오히려 낮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으로 일반 조사를 했을 때 종교계 자체의 부정부패가 있다. 65%입니다. 게다가 집단이기주의 이게 55%가 나타났어요. 물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저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언론이 꼭 저런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나온 저서가 있죠. 한국교회의 7대 죄악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어서 네,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공감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과잉 친교 신드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너무너무나 친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뒤집어 보면 너무나 확증 편향에 우가 있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코로나 이후가 종교계가 일반인들에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조사에 의하면요, 국민 절반 가까이는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라는 사태 중에도 종교가 역할을 한 게 없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72% 정도나 나왔다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변화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디지털의 전환, 콘텐츠의 전환, 세계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엄청난 쓰나미에 다 휩쓸렸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여기에 휩쓸려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교계에 기대했던, 이른바 종교계에 기대했던 그런 메시지, 그런 삶에 대한 의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봅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게다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원했죠? 하면서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래서 고객의 변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첫 번째, 집에 대한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집이 전에는 거주의 공간이었어요. 밖에서 활동을 하고 집에 오면 쉬고 자고 충전받아서 나가는 곳이었는데 지금부터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나만의 공간이에요. 특별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홈 카페, 홈 오피스, 홈 트레이닝, 레이더드 홈, 다양한 차원의 홈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케아의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20배 매출이 성장하죠. SNS에 의한 인플루언서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거죠. 저는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네, 기업 가치가 금호 아시아나의 3배가 됐습니다. 택배 서비스, 택배 물류업, 네, 급성장하고 있죠. 밀키트 사업, 더 이상 사람들이 식당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밀키트 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사람들의 눈과 귀,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동시에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국가 중에서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작년 연말에 퓨 리서치죠. 미국 최대의 리서치 기관입니다. 네, 뭐 기독교 기반의 리서치 기관이죠. 여기에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은 1번이 뭐였을까요? 1번이 뭐였을까요? 네,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가족인데 한국만 유독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돈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OECD 국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해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번이었습니다. 유일합니다. 한국만 그래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비슷한 통계가 일본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일본은요 기독교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한국은 2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는 것은 예, 저도 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좀 돌아보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왔는가 좀 반성되는 부분이 있죠. 동시에 사람들은요, 여러 직업을 가진 N잡, B2, 영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개의 직장이에요. 뭐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마 크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약 30%가 프리랜서 플랫폼에 자신을 등록한 통계가 있습니다. 숫자를 다 합하면 직장인 중에 30%가요 밤에 알바를 하는 겁니다. 비자발적 N잡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월급 하나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월급 200만 원이 아직 안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청년 신입률도 증가하고 직장도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끌, B2 하면서 가상 자산에 투자하고 월급 외에 고수익을 노리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점점 더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대답이 늘어나는 거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개인들은 더 쪼개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대중들이 무엇에 관심과 희망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포인트이죠. 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더 돈이. 나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직장도 아니고 나의 관계망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족도 아니고 오직 돈뿐인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코로나의 변화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왜 자꾸 등장합니까? 그것은요, 디지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과 장소가 디지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플랫폼, AI 선생님, 무인 카페, 예, 이런 단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몰라도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만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도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면 주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사람이 응대하는 비율이 줄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아야 간호사를 만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은행들은 영업점들을 철수하고 온라인 영업점들이 생겨요. 카카오뱅크로 돈이 이동합니다. 토스로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경쟁력이 있고 편리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시장이 생깁니다. 시장이 생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래가 일어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부가가치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가 진실이다. 뭐 가상현실이 뭐 너무 과장되었다. 블록체인은 허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요, 실체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은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처음에는 각 기업들과 기관들 또는 교회들도 어떻게 DT 전환을 할 건지가 고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솔루션으로 전환할 거냐, 어떤 형태가 될 거냐가 이슈입니다. DT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은 제가 만나보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DT는요,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였어요. 아, 그거 뭐 청년들 시키면 돼.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유튜버여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70대 할아버지가 몸짱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인스타에서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 이거 먹으면 힘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냥 그날 완판이 돼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중장년층의 소비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 소비 생활 지표에 따르면 50대 디지털 소비 이용률이 2019년 29.5%에서 2021년 79.2%로 60대의 이용률이 5.6%에서 57.6%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5, 60대가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라인상 디지털 환경 속에서 중장년층이 소비의 주도층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게다가 자 디지털 네이티브, 지금 MZ세대 중에서 20대 이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밥 먹을 때 유튜브 틀어준 세대예요.
3살 때부터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유튜브 보고 핑크폰 보면서 아기, 상어 이거 했던 세대입니다. 이들은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온라인상에서 스피커와 이어폰을 꽂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인지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아, 이거 뭐 지금 안 맞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 예, 아마 뭐 전화포비아, 텔레포비아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20대 이하에게는 전화가 두려움입니다. 벨이 울리면 그 두려움이에요. 왜요? 아니, 텍스트로 하면 되지 왜 전화합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다가 거기다가 더욱더 온라인 수업의 일상화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온라인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막 돈을 그냥 막 쏟아 부으면서 뭘 마련했습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온라인상으로 각 개인들을 컨택해서 원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천국입니다. 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평생교육 시스템에서도 각 기업에서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온라인으로 튜터링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눈높이 에듀테크 시장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이런 곳들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나의 고객을 만났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고객을 만나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요, 예, 학습지 스마트 올 이것을 2019년에 출시를 했는데 2019년에 온라인상 회원이 2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21년 기준으로 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0배 이상이 성장한 거죠. 여기뿐 아니라 비슷한 다른 관점에서도요, 교육 플랫폼들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빨리 이동해 갔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프라인은요,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내 책상 옆으로 와서 야 여기 봐, 야 고개 들지 마, 물 그만 마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지 않으면 온라인상에서 교육 소외계층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교육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디지털로 전환된 시대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이미 학교가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빨리 바뀌어 있어요. 저는 각 기업에 가서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코칭도 하고 자문도 하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뭐 내노라 하는 제 선배님들 뭐 나가 떨어졌습니다. 집에 계세요. 근데 뭐 저도 뭐 강연이 일단 대기업부터 팍팍팍 다 떨어지던데요. 오지 말래요. 저는 근데 다행히도 저희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있고 콘텐츠나 디지털에 밝은 사람들을 준비를 했어요. 저 1인 강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아카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콘텐츠를 영상화시키고 그 영상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직접 저를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 결과 저희는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4배 이상 성장을 했고 직원도 2배 이상 성장을 했죠. 제가 뭐 저희 회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교회도 여러분 비슷한 환경 보고 있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홈페이지 막 만들던 시절에 홈페이지 빨리 만든 그런 교회들, 네, 사실은 성장했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일까요?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일까요? 교회 성장 이퀄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 같다라고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한참 확산되던 시절에 어플리케이션 빨리 만들어서 교인들과 함께 소통을 강화한 곳들, 네,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상 플랫폼 그리고 교인들의 커뮤니티 플랫폼들을 디지털로 빨리 만드는 곳들, 이런 곳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회에 오신 우리 교우분들은 화성에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한민국의 치열한 일터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일반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이 디지털 세상, 코로나 세상 속에서 이 뒹굴다가 지금 이 주일날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중들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이렇게 이 진흙을 묻히고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업계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 패션, 건축, 그리고 부동산,
정부기관, 수많은 곳들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바꿔주고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는 메시지도 바꾸고 동시에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도 채널과 내용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요한 킴벌리 아마 아실 겁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여기는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변동 좌석제를 도입하고 원래 근무지가 아니라 은평 시스템, 성수 시스템, 을지로 시스템 이런 식으로 거점 사무실을 만들어서 인프라도 제공하고 사무 환경도 제공했죠. 코워킹 센터와 콜라보를 해서 예, 월정액을 지급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면 무료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빨리 스마트워크로 바꿨습니다. 게다가 임신을 한 직원이 있거나 좀 은퇴를 앞둔 직원이 있거나 신입사원이 있거나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워킹 방식으로 바꿔줬어요. 동시에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구글 코로나 상황 오니까 벌써 1인당 300만 원씩 다 지급을 하고 어디서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에어컨도 틀고 뭐 책상도 바꾸고 키보드도 바꾸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결과만 제대로 내세요. 네, 국내에서는 SK, 현대, 포스코, 삼성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다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굳이 내가 이 걱정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하철 타고 사무실 가고 또 사무실 가서 좁은 회의실에 모여서 입 열어서 대화하지 않아도 집에서 내가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는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자, 주일날 앉아있는 여러분 전문 친구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환경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본당에 반드시 올라와야 되고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까요? 물론 저도 이제 이미 옛날 사람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교회 가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성경책을 끼고 가족들과 함께 가서 옆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야 마음이 평안해요. 예, 교회 오빠 스타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들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인보다 주일날 10%, 20% 혹은 30% 룰이 있지만 맨 앞자리에 와서 가족들이 앉아서 목사님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교우분이 훨씬 더 예뻐 보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해외에서는 이미 IT 기술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근무 형태였지만 우리나라는 좀 예외였습니다. 이 동양적 문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직접 사회입니다. 웬만하면 다 사무실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뭐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뭐 한 번 가려면 멀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면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환경과 대중들의 어떤 이미지가 비대면 속에서도 이제 메시지를 이해하고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줌 통화 많이 하셨죠? 그때 이렇게 얼굴 비디오 켜라 그래도 잘 안 켜고 막 이렇게 뒤에 배경 열어놓고 그랬던 분들 지금 다 익숙하지 않으세요? 얼굴 노출해서 화상으로 대화하는 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통상 우리 방송 많이 하다 보면 카메라 샤워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제가 여러분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어색하지 않으시죠? 네, 저도 익숙해졌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네, 모든 국민이 연예인이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오는 화면과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이 느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죠. 증강현실이죠. 이 가상현실과 실제 오프라인을 같이 보는 환경이죠. 하나은행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은행이 맨 처음 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만 지금은 뭐 일반적이에요. 하나은행이 인천 청라에 위치한 연수원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입사원들, 신입은행원들을 거기로 다 불러 모았어요. 실제 은행원들은 자기 집에 있지만 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글로벌 캠퍼스를 열어서 신입사원 교육을 거기서 진행하는 겁니다. 나는 집에 있지만 가상 공간에 모여서
신입사원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 그리고 웬만한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메타버스로 아주 빠르게 이동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그야말로 말세가 온 거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경각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경각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 변화, 어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배를 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배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는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예,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 기술은 악한 것이다. 유튜브 와 악한 것이다. 뭐 그런 분도 저는 봤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맨 앞선 곳에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 그 인쇄술은 빨간 책도 찍어냈지만 성경을 찍어내는 도구로도 활용됐습니다. 인쇄술이나 배나 항해술이나 요즘 나오는 메타버스, 영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가치 중립적인 기술들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배적이고 영향 있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론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원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주세요. 아니 그건 정부가 할 일입니까? 너무너무나 속상했어요. 비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사실은 모여야죠 이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의도해서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했다.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어째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삼각대 놓고 이렇게 스마트폰 놓고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어떻게 돌아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응의 단계를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몇 달은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자들이 뭔가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거 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경쟁자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다. 그게 경쟁자 때문입니까? 실력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은 적응과 수용의 단계에서 이제는 변혁과 또는 공세적 입장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혼들을 세상에 온전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죠. 디지털이 단순히 추가적인 라이프를 영위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디지털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인 것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관계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죠. 요즘 학생들은 우리 언제 만나자? 그러면 그거 줌에서 만나는 겁니다. 주말에 10시에 보자? 그러면 그거 줌에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직접 만나자는 이야기는 주말에 우리 집에서 볼까? 장소를 말을 해야 그게 그 오프라인 미팅인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단순히 쇼핑을 하던 시대에서 게임을 하는 것으로, 교육에서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가상현실의 세계로 사람들은 점점 더 보다 많은 시간을 디지털 세계 속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ESG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이 세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UN에서 어젠다로 채택을 해서 먼저 썼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고요. 요즘은 ESG 경영, ESG 관련주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죠.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 역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관련돼서 탄소 중립, 기후 위협, 폐기물, 폐수, 사회적인 요소들, 거버넌스, 조직의 운영이 보다도 투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 소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의 내적 필요뿐 아니라 그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통적인 방식처럼 재무적인 요소만 가지고 기업을 보고 어떤 기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ESG처럼 비재무적인 요소들로 기업을 평가하게 되면서 ESG 펀드가 생겨나고 ESG 점수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식이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포장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노력하는 담당 팀장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배달 음식에 포장이 엄청나게 많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교인 중에 어떠한 집사님이 회사에서 거버넌스 담당자예요. 점점 더 회사의 의사결정을 신입사원들에게까지 확산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의사결정이 당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집사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우리 회사가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금도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나누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뭐 물을 갖다 쓰기도 하고 전기를 가져다 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요 전기 교육도 시켜주고 컴퓨터도 기증하고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의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날 교회에 와봤더니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ESG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도 인본주의 관점에서 ESG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회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존해주고 우리 회사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된 경쟁 회사들도 함께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회사에 돈 있고 주식이 있는 사람들만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일하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기업과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ESG 운동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2021년 조사에 의하면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는 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SK를 포함해서 포스코, 선도적으로 ESG 위원회를 만들었고 카카오, 넥슨, 네이버, 이런 곳들도 후발 주자들도 ESG 펀드를 사내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뿐 아니라 미래 세대와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린워싱 혹은 ESG 워싱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트렌드니까 이렇게 돈 벌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의 개념들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잘 먹힌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중은 기업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강화됐어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ESG 흐름은요, 전 지구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은 기업만이 아닌 교회에도 필요한 적용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회사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하는 집사가 교회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기 어렵죠. 가정에서 배달 포장 줄이기를 동참하고 있는 청년이 교회에서 포장이 가득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다스려야 할 대상은 인간에 그치지 않고 창세기의 문화 명령은 사회와 자연, 전 지구적인 섬김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가 기업을 바라는 모습을 통해서 대중들이 교회에 바라는 모습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단순히 사람들에 대해서 섬겨라 라는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적 환경에 대해서 섬겨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단락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코로나의 습격, 교회의 반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는요, 이 메타브랜딩이라고 하는 미국의 리서치 기관에서 코로나가 습격되었을 때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레포팅을 했는데 작년 5월에 나온 레포팅입니다만 너무 멋있어서 제가 원용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수세적으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하셨던 예수님의 문화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세적인 방어 차원에서 공세적 사명으로의 이동을 해야 될 때죠.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에 우리는 여전히 힘써야 합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전도지 돌리고 길거리 찬양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또한 구제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왔어요. 하지만 코로나 환경이 되면서 오프라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회도 온라인과 디지털을 배경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장이 어딥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라고 표현했고, 마가는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표현했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현재 교회와 여러 기독단체는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미국의 새들백 교회, 그리고 한국의 복음의 전함. 복음의 전함 스토리는요, 이 횃불에서도 이 고정민 이사장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꼭 그 영상을 보시고요. 그 두 사례를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새들백 교회는요, 릭 오렌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로 1992년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에 모이는 것을 알고 온라인 사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09년부터 온라인 녹화 영상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시작했고요. 2013년 첫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해서 그곳에서 요즘으로 치면 줌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비신자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소그룹으로 자기 집에서 모이는 것이 훨씬 쉬운 형태라는 거에 포커스한 거죠. 그런데 온라인 사역이라고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예배, 모임 이런 것들도 온라인 사역으로 다 확산한 거예요. 누구나 참여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동시에 이 술이나 마약 그리고 이제 중독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쪽들은 온라인으로 노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작게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회복 축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그게 좋을지를 소그룹으로 만들고 비밀 링크를 제공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끼리는 서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작은 살롱, 온라인 살롱을 만들어서 얼굴을 노출하기 힘든 사람들은 목소리로만 하고 일반적 사역은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했지만 온라인 사역에 대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았는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동시에 디지털 커넥션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비신자들이 온라인으로 잠깐 들어와서 경험해 봤는데 교회로 연결되는 이 연결점들, 아마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아시겠습니다만 새들백 교회는요, 디지털 커넥션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 마치 구글 선문지 같은 걸 받아서 간단하게 입력하게 만들면 교회의 간사나 전도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바른 신앙의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동시에 예배에서 받은 은혜, 기도 제목, 그리고 소감, 요청 이런 것들을 나누는 창고로 온라인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배와 사역, 전도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횃불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함 스토리는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입니다만 경영자 커뮤니티, 넌크리스찬 경영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전함 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민 이사장님을 초대해서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걸로요. 복음을 전한 건 아니잖아요. 종교적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있던 것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꾸느냐에 포커스를 해서 좀 특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이 끝난 다음에 몇몇 경영자들이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정도 컴플레인으로 그 정도의 복음 콘텐츠를 다루었으면 하나님께 칭찬드릴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복음의 전함 콘텐츠는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 전환에 매우 효과적인 콘텐츠입니다. 지금 2020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은요, 지금 24명의 연예인들, 5,500개 교회, 18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버스하고 택시, 그리고 5개 광고에 12만 6천 대의 복음을 게시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들어볼까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에 온라인 전환도 성공했습니다. 뭐 엄정화나 이영표나 뭐 윤은혜나 이런 연예인 간증자들이 콘텐츠를 올려놨기 때문에 제목도 들어볼까예요. 그냥 들어볼까. 고객 중심적인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상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들어볼까나 뭐 이렇게 치신다면 예, 그냥 아주 부드러운 간증입니다. 부드러운 간증입니다. 이영표, 엄정화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이 봤을 때 지극히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 내 인생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접화법으로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죠. 동시에 가까운 지역교회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요. 지역교회의 지도를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연결되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까지 올라가 있죠. 이런 복음 사역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단체, 많은 교회들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당위원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위원회가 디지털 사역 위원회와 다음 세대 위원회예요. 아마 제가 가장 어린 당위원이라서 그런 걸 맡긴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 채널, 교회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별도로 비신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콘텐츠를 확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공간을 스튜디오로 아로 바꿨어요. 카메라도 뭐 한 대여섯 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조명판도 설치를 하고 스위처도 만들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최영기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인 네트워크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가정교회는 2020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가정교회 성도들과 일반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정교회가 93%, 일반교회가 88%가 나왔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가 가정교회가 94%로 더 높았고요. 일반교회는 86%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리더들에 대한 만족도를 볼 때 가정교회의 소그룹 리더, 그러니까 목자라고 부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자입니다,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가정교회의 목자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리더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 교회의 구역장님들은 교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리더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연합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각 구역을 강조했단 말이죠. 모든 교회가 구역 모임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소그룹은 지금도 모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구역장들은 구역 모임을 그만큼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가정교회의 목자들은 구역 모임을 목장 모임이라고 부릅니다만 목장 모임을 꾸준히 했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역의 주체성, 이 목자들은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벌써 이제 15년째 목자로 있습니다만 15년째 1년에 글쎄요 한 50번 가까이 40몇 번 정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40여 번을 매주 금요일 밤이 되면 밥을 같이 먹고 저녁 한 7시에 모여서 한 12시 돼도 집에 안 가시거든요. 뭐 그 시간을 계속해서 밥을 먹으면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리더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그런 목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탄히 세워져 가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탄탄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네 전도가 일어나고 목자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분가하는 목장들이 새로 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가정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활발했던 것이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만남이 줄어들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던 시기에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가정교회 운동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복음의 전함의 고정민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 변할 수 없으나 복음을 실어 나르는 통로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역시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신자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온라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만날 수 있는 인터넷에 집중해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겁니다. 또한 공동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정교회 소그룹 운동을 바라보면서 소그룹 사역에 대한 고민을 보다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고 또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고 있는 지체의식 그리고 소그룹 기반의 가정교회 형태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선교사님들은 문맹인 국가를 가면 그림으로 전도하고 문맹률이 적은 글이 익숙한 국가를 가면 성경을 번역했고 온라인이 익숙하면 온라인으로 가고 오프라인으로 익숙하면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바뀌지 않는다면 분명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든 온오프라인 병행이든 플랫폼이든 채널이든 다양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 디지털 전환,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주마간산 격입니다만 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기대심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언론, 사회적 인식, 늘 그랬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조국의 교회가 깨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데 더욱더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집 안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전환 커지고 있어요. 돈뿐이 없어 이거죠. 기업들은 환경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추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대중들이 주목하는 분야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일날 앉아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디 딴 데 있다 오시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치열한 일터의 현장 속에서 사회의 현장 속에서 있다가 그 몸을 움직여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오셨죠.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영혼 구원에 힘쓰기 위해서는 영혼의 시선이 어디 머무르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중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캐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캐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중장년층의 온라인 소비의 증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대중들의 온라인에 대한 니즈,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온라인 환경에서 대중들과 어떻게 접촉할지 고민하는 거 이제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이게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시도, 도전들 열린 마음으로 좀 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과 디지털 사역 여러분 교회에서 위원회 만드시고 TF 만드시고 젊은 친구들 있고 청년들 있다. 그럼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껏 한번 해봐. 아, 카메라 한 대 필요한데요. 얼른 그냥 사주시고요. 아, 스튜디오 필요한데. 요거 막아가지고 좀 해봐.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좀 밀어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뭐 거의 한 20명 가까이 계신데 이렇게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그 어디다 쓸 건데요? 이렇게 반론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당의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약간 삐져요, 저도. 저도 삐져요. 아니, 컨펌 받을 거면 에이, 안 하고 말지, 뭐. 예,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래, 해봐. 마음껏 해봐.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점 개선되고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발견되거든요. 또 조금 해보고 그 다음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역처럼 뭐 사역 계획서, 선교 계획서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거 짜라 그러면 힘들어요. 벌써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나 청년 한 분이 뭐 이렇게 유튜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 뭐 할 건데 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한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그룹 기반의 가정교회 네트워크 사례를 조금 보시고 저도 한국가정교회사회원에서 일부 작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매우 효과적인 복음을 전달하고 또 제자를 세워가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목회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이 될 테니까 좀 알아보시고 목회적 대안으로 대중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대중과 또 교회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혹시 실수한 이야기가 있다면 더 잘 섬기기 위한 충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이 시간이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지금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대사명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사명에 복종하고 또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탁월함을 주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디지털과 온라인, 콘텐츠와 미디어 이런 주제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횃불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횃불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마음껏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담대하게 마주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와의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격차의 시대, 격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12주간의 강의가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고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과 사다리 필름의 문단열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